크게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 팽이는 그림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1962년도에 그림이 나한테 지금 남아 있으니까 네. 시작하기는 6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한 지금까지 한 60몇 년대. 예, 그림이 아주 독특하시네요. 평생을 그림을 그리고 네. 그림은 자기 심상이니까. 예. 이제 내가 원래 동양화를 했는데 지금 이제 동서양화로 다 하고 있고. 예. 그림은 자기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 독특해야 되고 또 이제 채색이 요새는 옛날하고 달라서 강렬한 채색을 쓰고 세대가 자꾸 젊어지니까 그림도 자꾸 젊어져야죠. 예. 원래 그림은 작가들이 젊을 때 그림보다 그림은 사람은 늙는데 그림은 젊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저는 저런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 아주 밝고 예. 좀 어린 마음 동화적인 예. 기분이 나고 바로 내가 이제 그림이 주제가 장수 네. 오래 사는 거 부귀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평화롭게 사는 거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 요 다섯 가지 예. 주제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 않고 대부분 이제 이런 그 양의 드리가 이런 걸 평하고 예. 전 거위가 평하고 또 이제 행복도 저런 고기가 들어가고 이런 행복도 예. 평화와 행복을 많이 그리는 예. 그 뭐 그 추상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막 그 칙칙한 색깔로 이렇게 한 그림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예. 사람이 기분이 좋다가도 좀 우울해질 수 있고 그런데 저거는 기분이 우울하다가도 보면 아주 그 밝아지는 것 같아 좋아요. 그래 이제 밝은 그림 그 나도 추상화를 그리는데 추상도 밝게 그리는 추상이 있어요. 예. 아마 세계 화가 중에서 내 마침 여러 가지 다 하는 사람 없어. 나는 이제 동양화 서양화 원래 네. 미술 학원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동양화 서양화를 다 하고 동양화에서도 이제 산수화, 하조화 또 김행절지, 영모절지, 뭐, 생긴 거는 다 했고, 또 이제 서양에 와서도 뭐, 여러 가지 다 하고 있고, 근데, 동양화 정신하고 서양화 정신이 다릅니다. 예. 서양화는 서구의 물질주의 방법으로 그린 것이고, 동양화는 동양에서, 정신주의 사상으로 그린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림의 어떤 예술성이라느냐 뜻은 동양화 쪽이 더 높다 이리 볼 수 있는 예. 그러나 이제 두 가지로 접목을 하는데 서양화는 음영법을 쓰거든. 음영법을 그날 그림자를 그린단 말이야. 예. 동양화는 음양법을 써. 음양은 하되 그림자가 없어. 예. 그러네. 그런 게 차이 나고 또 이제 서양화는 무선법을 쓰는데 선이 없어. 예. 동양화는 유선법으로 선을 여는다 이 말이죠. 예. 사람을 여도 선을 여가 있거리잖아. 그게 이제 틀리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서양화가들이 동양화 정신을 그린 사람이 있고 서양화 정신을 그린 사람이 있어. 동양화 정신을 그린 사람들이 상당히 성공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라는 거는 인간의 영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기 때문에 사람이 보면 즐거워야 돼. 맞아요. 그런데 뭐 한 그림을 보면은 진짜 참 색깔도 칙칙하고 뭐 소름 끼치는 그림이에요. 예. 그거는 뭐 그렇게 특징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긴 있는데 사실은 그림은 아름다워야 된다. 맞아요. 예. 사람도 아름다워야 대인관계 좋아지듯이 예. 그림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림 그리고 내가 60년 이상을 그리면서 경험한 거는 무조건 색깔도
아름답고 그림 자체도 아름답고 보면 볼수록 정이 들어야 되고 예. 그리고 나는 이제 작가는 또 자기 색이 또 있어야 돼. 예. 자기 특색이 나는 주로 이제 내 색이 뭐냐 하면 녹색인데 예. 녹색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편안하게 해주지. 그 눈을 시원하게 해주는데 나는 이제 10호 정도에다 녹색을 칠해놓고 집에도 눈에 뭐 검은 점이 왔다 갔다 하거나 얼렁얼렁하게 이럴 때가 있어. 그럼 그걸 한 1분만 들어오면 꼭 없어져 버려. 예. 그 눈치로 색이다. 그래서 녹색 그림이 많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내가 이제 희망하는 것은 더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이제 그 88세가 미수전이거든. 예. 나는 이제 70세에 고희전하고 77세에 희소전하고 80에 산수전하고 네. 이제 88에 미수전이 나와서 미수전을 하고 죽어야 이제 참 뜻을 이루었다 이래 할 수 있는데 그때가 살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이제 몇 달이 있으면 85이라 나이 그러면 예. 이제 한 3년 동안 안 좋고 살아있으면 미술진 하고 죽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책을 내가 문학을 좋아해서 책을 24권을 냈는데 네. 이제 제일 처음에 낸 게 한국 산수와 이론과 실제 그런 책은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없는 걸 이론을 산수와 이론을 이제 수합해서 내가 연구도 하고 해서 이론집을 내서 대학 네. 교재로 나가고 예. 그러고 이제 그 뒤에 그림 보는 법, 그림 사는 법, 달마 그리기, 연꽃 그리기, 또 그림으로 생긴 이야기 등등 해서 이제 시집, 수필집, 소설집, 이제 소설은 장편 소설을 쓰는데 작가는 화가는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장편 소설을 쓰고 예. 이번에 이제 그 마지막 시집은 노인 보릿고개. 그 어느 신문에 보니까 노인들이 어려워서 빵 한 개를 하루는 남긴다. 네. 이런 걸 봤어. 그래서 노인 보릿고개라고 하는 시집을 지금 어제 책이 나와서 지금 우리 전시장에서 배포를 하고 있고. 예. 그 이제 책은 한 권만 되면 25권인데 어떤 사람 30권을 채우지. 지금 100권만 있는데 예. 너무 욕심부릴까 이제 25권은 채워놓고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자살은 내가 없었거든 5000년 역사에 예, 예. 그런데 우리 미술이 상당히 앞으로 세계를 뻗어나갈 가망성이 너무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한테 그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서 한국 미술 시장을 깎아 놔야 후배들이 또 예. 세계적으로 나가서 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자도 가르치고. 저런 그림은 뭐, 그, 같은 동양,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저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없어. 한국에만? 한국에만 있고, 내만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동양화, 서양화로 섞어 그린 게라서, 다른 사람은 서양화는 서양화만 그리고, 예. 동양화는 동양화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을 내가 만들어 그리는 게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런 게 없지. 예. 그리고 우리 이제 민족적인 거, 네. 우리 그림, 그런 걸 이제 할까.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하시고, 예. 100세, 예. 100세 기념으로 또 전시회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요.